네. 자리에 착석하기 전에 기자님들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. 네, 차렷 인사. 네, 감사합니다.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. 소라게 씨는 감독님께서 책에 뭐 넣으신 건데요. 남들이 따라할 바에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것 같고, 어쨌든 역할이 탑스타 역할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관객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연관지어서 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에피소드로는 재미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재밌게 찍었습니다. 그리고 저도 영화 보고 영화 촬영할 때 워낙 우리가 즐겁고 재밌게 찍어서 재미만 있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되게 저도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좋은 각각 둘 다 뭐 입장이 바뀌었을 때도 인간적인 우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배우들의 어떤 이런 정서들이 가족과 함께 봐도 굉장히 행복한 영화가 될 것 같아서 저도 개봉하면 빨리 가족도 보여드리고 싶고 어머니도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. 이제 아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아들이 볼 수 있는 영화인지 아닌지 가서 판단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오늘 지금 사실 몇몇 장면에서 이걸 보여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깊이 고민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아들에게만 국한된 거지 다른 아들들과 어린 아이들은 재밌게 볼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가족들 뭐 부모님이랑 같이 보면 또 어린 아이들도 보면서 재밌어하지 않을까 네, 그런 생각도 듭니다.